빈지노는 여행 어게인. 나래는 여자 이게인. 으쌰! 여자 이게인! 여자 이게인! 여행 어게인. 여행 어게인. 여행 어게인. 여행 어게인. 파도에 너 발목에 붙은 모래 알들 자 지금이요. 첩첩이 겹친 야자 술을 캡처 스토리에 다 올려 제주도 할매 방언에 솔로 feel like foreigner. 아 영어도 나왔어. 아 놓쳤어요. 피오 놓쳤어요. 이 말이 돼? 아 뭐가 이상한데. 나 다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피는 아닌데. 박나래 먼저 갑니다. 나래 오픈. 천천히 옆집 여자 술 한 잔 함께해 솔로. 잠깐만 완전히 지금 내용 자체가 흐트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이래 있는데? 촉촉히 옆집 여자 헬멧 써서 섹시. 너무 독특한데요? 촉촉 헬멧 써서 옆집 여자가 머리를 안 말리고 헬멧을 쓰겠나? 머리 이생기는데? 청청이 청아 청아 첩첩 야자수 할매 방언에 첩첩 이건 야자수 다 얼려 제주도 할매 방언에 맘 다 돌려. 오! 나 인스타 스토리 다 올려 제주도 할배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몰라. 제주도, 제주도 할매 방언에 쏠려. 할매를 헬멧으로 들었나 봐. 네. 저도 뜨문뜨문 들었어요. 첩첩이 겹친 야자수로 첩첩이 겹친 야자수로 제주도 할매 방언에 제주도 할매 방언에 겹겹 겹쳐진 야자수를 캡처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 야자수 다 올려. 필러포에 뭔지 모르겠어.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발음 들린 들었어. 포이너, 포이너가 있어 영어가. 저 그래서 포이너 뭐 이런 게 있어. 필러 포이너를 그래도 잡은 것 같아요. 어? 필러 포이너를 그래도 잡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넉살도 좀 잡은 것 같고 그거 있어요. 자, 한 해부터 갑니다. 한 해 오픈. 뭐야 필러 포이너? 외국인처럼 들린다고 해서 제주도 뭐 아까 할매 방언이 외국인처럼 들린다고 해서 feel like foreigner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Feel like foreigner. 아 이거 촉촉이 겹친 야자수를 뭐 캡처해 스토리에 다 올려 하고 foreigner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 단어가 뜨자마자 지금 자 이제 마지막 넉살입니다. 빈준호 절친. 얼마 전에 빈준호에게 상을 직접 전달해 줬던 넉살. 이거면 오픈. 사람이라면 들었겠지. 아 저는 사실 좀 오, 많이 적었어요. 뜨문뜨문 듣긴 했는데 저도 첩첩으로 들었어요. 첩첩이가 뭐지? 첩첩이 야자수 잎사귀 사진 캡처해 제주도한테는 육지 사람들이 포리너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게 아닌가라고 해서 첩첩이 겹친 야자수 캡처해 스티에 나 feel like foreigner feel like foreigner. 자 이제 원샷 제공합니다. 1등 과연... 넉살이 터지면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과연... 지금 양은 피오가 많아요. 아, 근데 한 해가 되게 많이 있었네.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지금 넉살이 좀 자신감을 보였고요. 보여 주세요. 한 해입니다. 오. 한 해입니다. 한 해가 오랜만에 할 수 있어요. 1등입니다. 자, 한 해가 1등 차지합니다. 돌아왔어, 한 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적인 원샷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진짜?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진짜? 드디어? 한 해가 드디어 계속 3위였죠. 한 해가 계속 3위였는데 요 근래에 치고 올라가면서 문세윤이 2위였는데? 문세윤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갑니다. 넘버 2. 이러면은 다음 주에 2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윤이 형이 요새 너무 높아졌어. 네, 너무너무. 한 해가 좀 치고 올라와서 자, 문세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0대 0이야. 이제 가는 거야. 글자 수 오픈합니다. 몇 글자인가요? 보여주세요. 37글자. 많다. 많아. 곡 정보,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요, 섬 여행을 떠난 도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겠지? 제주도? 앞부분 가사입니다. 앞부분. 아, 중요하죠? I'm sick. 잉글리시 있습니까? 잉글리시 영어 다섯 개? 세 개? 다
다섯 개 정도 있어도 다섯 개 있어도 돼. 다섯 개입니다. 인스타가 안 들어갈 거야. 1등 바스 보여주세요. 정유명 대답. 자, 한 해의 바스고요. 캡처, 스토리, 필, 라이크, 포리너. 아, 그렇네. 맞네, 맞네. 영어는 한글 발음으로. 예, 예. 스토리는 무조건 근데 안 써있지만 인스타 스토리지? 있어요. 카카오 네, 스토리 아니지? 카카오 스토리 이제 지금 어머님들이. 이게 룰이고 이게 켜켜이인 것 같아. 켜켜. 켜켜이는 의미가 맞긴 하잖아. 그리고 제주도 할머니 방언의 세글자. 세글자. 어? 세글. 어, 방언에서 얼려 그랬는데 그 뒤에 거가 없네 지금. 이 드림 한번 들을 수 있잖아. 우리 드림 나올 것 같은데. 다드찬 있어요. 다드찬 있어요. 영웅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맞네. 영웅볼 아직 두 개 다 남아 있고요. 다시 듣기권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듣기 쓰면 되겠다. 맞아. 끝났다. 영웅볼 쓰고 다시 들으면 끝. 그래 그래. 오케이. 자, 먼저 영웅볼 붙였습니까? 먼저. 네. 자, 본인만 보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하나 뽑아 주시죠. 아, 이거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티 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1년간 재수가 없습니다. 아, 무서운 얘기는. 이게 자연스러워. 바스판에 보신 게 나왔나요? 네. 들어가 주세요. 아, 들어가 주세요. 예. 오케이. 확실히 있죠. 김이 훅 빠집니다. 어? 자, 지금 케일 사연이 있습니다. 어? 케일 사연 있어요. 잘 본 게 맞겠지? 케일 사연 있어요. 잘 본 게 맞겠지? 이게 맞는 건데. 위아래가 헷갈리는 건데. 봤습니다. 말의 부분에서 두 글자를 볼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이 정도면 골드 차이 나. 너를 하필 이걸 맞춰. 같이 그 정도 못 맞춰. 짜증. 야, 짜증. 너무 괴롭다. 이 프로그램 너무 괴로워. 없는 글자입니다. 오! 없는 글자입니다. 오! 케일입니다. 케일입니다. 여러분 케일입니다. 글자 거의 없는데. 결정적인 한 글자를 뽑았습니다. 대박. 아, 진짜? 어, 영웅 될 수 있어, 그럼?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 대박. 자연스럽게. 켜켜이는 여기에 쓰기에는 좀. 켜켜이 묵혔다 그러지 뭐. 뭔지가 뭐. 세 글자. 세 글자. 어? 세 글. 어, 방언에서 어려워 했는데. 다드찬 했어.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으자. 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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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로 서핑 족별같이 바람이 흘린 저 구름을 보니 머릿속에 새치네 왜 생각해. 이거 잡으면 영웅돼. 세 글자. 첩첩이 겹친 야자수를 캡처 스토리에 다 올려 제주도 할매 방언에 솔론 feel like foreigner. 아~ 자, 케일 먼저. 아, 그러니까 지금 들었잖아. 들었는데, 들었어요? 그 단어를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 다 들었지, 다 들었지. 그 글자 들었어요? 네? 케일만 못 들었어요. 케일만 못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안 들리나 보다. 아니야. 아까 내가 여기다 잘못을 제주도 할머니 방언이라고 써놨다가 이게 할매 방언이라서 그 뒤를 못 들었어. 어? 아, 진짜? 제일 중요한 할매 방언에. 아니, 우리가. 저희 몰받지, 몰받지. 야, 이걸 지금 봐야지. 아, 조기만 왜 너가, 너 따위가 쓴 거를 계속. 아, 이걸 못 봤어. 아, 자, 이러면 다른 분에게 아, 영웅이 갑니다. 이번에 되게 잘 들리던데.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얘기해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줘. 하나, 둘, 셋.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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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뭐라고? 서울놈. 서울놈. 예. 있어요? 있어요. 다 들었네. 아, 이걸 다 들었어. 그래. 아, 해맑다. 그래. 해맑어. 야, 근데 어떻게 혼자만 못 듣고. 다 듣고 다 동시에 대답을 했는데. 아, 그랬어. 그랬어. 됐네. 척척인지 첩첩인지 이게 문제네. 아니 근데 사실 문제가 서울놈이 아니야 지금. 손 들었어. 사실 문제가 서울놈이 아니야 지금. 손 들었어. 자, 피오 넉살. 피오 넉살. 뭔데? 아니, 척척이라고 안 들리지? 그래, 첩이야. 이거 첩첩이야. 첩첩이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첩첩이야. 첩첩이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첩첩박 이렇게 들었잖아요. 첩첩이가 무슨 말이야? 첩첩이 그러니까 저거지. 산중 첩첩할 때? 첩 산중할 때. 아 첩첩 산중. 산중 첩첩. 짧다 짧아. 산중 첩첩. 근데 왜 우리 첩첩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첩첩이 겹친 뭐 이런 거 아니야? 첩첩이가? 근데 뜻은 뭐. 빼곡하다라는 뜻 아닐까? 첩첩? 첩첩이? 첩첩이 쌓인. 확실히 치설음이었어요. 나도 촉촉히라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촉촉히 겹치는 또 말도 안, 말이 안 되니까. 촉촉히 겹치는. 첩첩, 첩첩 이렇게 들리지. 첩첩이. 첩첩이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말이 안 되진 않은 거. 자 도전해요. 조져가지고. 이렇게 쉬워도 돼. 동신 래퍼 도건 갑니다. 오!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야 이게 아니, 얼마 만에 듣는 거야. 왜? 한해. 전 아니에요. 뭐야? 왜? 한해. 전 아니에요. 아 또 잘 들어놓고 제가 재뿌리는 거 아닐까 싶어. 아니. 그 이거는 한해만의 코너입니다. 오늘 형이 원샷 받았잖아요 또. 그래 할 말이에요. 뿌려뿌려 재뿌려라는 코너예요. 뿌려뿌려 재뿌려. 자 한해 코너 뿌려뿌려 재뿌려. 아덴밤의 한해 뿌리기. 자 잘된 정답의 한해 뿌리기. 아덴밤의 어디가 좀 걸리니? 자 시원하게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첩첩이란 게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렇게 쓰이지 않잖아요. 아, 와닿진 않는다. 형용사로 쓰이지 않잖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촉촉히를 처음에 들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혹시 촘촘히 뭐 이런 거 아닌가? 촘촘히 겹친. 촘촘 겹친. 촘촘히 겹친. 이렇게 해서 한해 코너는 끝났습니다. 뿌려뿌려 재뿌려. 뿌려뿌려 뿌려뿌려 재뿌려. 자 좋습니다. 한해 코너 잘 나갔고요. 네. 불러주세요. 첩첩이 겹친 야자수를 캡처해 스토리에다 올려. 진짜 가랑키네. 제주도 할매방언의 서울럼 빌라이크 버리너. 오, 야 정박에 정박에 정확히. 아 좀 못 버리네. 결과. 결과. 정답. 첩첩이 마지막 바꿀 수 있는 기회. 아유, 아, 왜 이래? 야. 결과. 첩첩. 결과. 혼자 그렇게 들리지 않아? 첩첩. 자 결과 첩첩 촘촘 결과는 안 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뿌려뿌려 재뿌려. 바로 소리 옆을 달리며 첩첩이 겹친 야자수를 캡처 스토리에 다 올려 제주도 할매 방언의 솔로 feel like foreigner. 정답입니다. 아 깔끔하게 첩첩. 자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첩첩이 겹친 아기 불고기. 아기 불고기 일로 일로 갑자기요? 안 맵고 달다. 어어. 어, 그래? 도건 씨 어때요? 딱 첫입 딱 베어 물었을 때. 분량이 그 기가 막혀요. 아, 우리 케일 씨도 애주가인데. 빼박이라 어디 갔다 왔어? 그 안에 혹시 첩자도 있었을까요? 어, 있었어요? 있었죠. 첩자 있었죠. 첩자 뽑았으면. 근데 서울도 굉장히 좋은 딱 비어있는 딱 그 혼자 못 들었어. 진짜 아예 못 들었어. 아, 할머니가 아니라 할매네? 끝났어요. KB 형님 빼고 다 듣는 게 더 웃겼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이런 수가. 진짜 없는데. 진짜. 서울롱. 자, 오늘 두 분 다 두 번째 놀토 방문인데요.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도건 씨. 네, 연습하느라고 좀 고단하고 지치는 상태였는데요. 여기 또 MT 오듯이 이렇게 같이 좋은 분들하고 같이 먹고 놀고 하니까 또 리프레시 되고요. 좋은 공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건 형이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고 네, 잘 공연 준비해서 재밌게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네. 입고 갈게요. 공복장 입고 간대는데 다음 주에 아들이랑 세트 입고 갈게요. 그래 아들이랑 세트로 귀여워. 아들이랑 세트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놀토